네, 이어서 전문가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기업리서치부의 박강호 부장 연결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강호입니다. 네, 시장이 요즘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10조 원을 하회하는 또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9월 초 정도에는 약 13조 정도를 추정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본다면 이제 10조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와 반도체 범용 쪽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좀 예상됐던 부분이 현재 주가는 하향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실적을 본다면은 그래도 낮아진 10조보다 거의 1조 이상이 못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부진한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4분기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하반기에는 어떤 실적 하향 조정이 현재 주가 조정에 조금 더 추가적인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낮아진 이제 영업이익 추정보다 현재 잠정 실적 기준으로 더 못 나온 거는 역시 우려했던 파운드리 부분 쪽에서 손실이 좀 더 커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범용 디램 쪽에서의 어떤 단가 인상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 부분이 전체 실적 하향에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4분기 실제 우려가 높아진 오늘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반도체 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밑도는 어닝 쇼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어제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갔잖아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아주 가파르게 조정을 받고 내려온 삼성전자의 주가인데 주가는 이걸 선 반영을 했을까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상당한 부분은 이제 실적 부진이라는 큰 틀에서는 현재 주가는 반영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1조가 덜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4분기도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 지속, 그 다음에 범용 디램 부분의 수익 개선이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이 하이닉스가 AI HBM 때문에 만약에 3분기 영업이익이 7조가 나온다면은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을 넘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대한 경쟁력 우려가 다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하향과 본질적인 반도체 경쟁력을 우려를 한다면은 주가의 하향 조정이 큰 폭은 아니지만은 기간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의 겨울농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뭐 관련된 종목들만 봐야 할지 혹은 최근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HBM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약간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냈는데 차별화돼서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뭐 HBM도 큰 틀에서 메모리에 포함이 되고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HBM이 AI 관련주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나 미국의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를 대표한 AI HBM 관련주는 펀더멘탈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는 이제 범용 메모리라는 큰 틀에서 관점을 본다면은 여전히 PC 스마트폰의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4분기로 들어간다면은 이제 셀 아웃의 관점에서는 수요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판매가 약하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출하량 증가가 예상보다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4Q와 내년 1분기까지 전체적으로 실적이 약한 분위기로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분명히 출하량이나 실적 개선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4분기 한 분기로 본다면 AI의 HBM 쪽으로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비중 확대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전통적인 범용 메모리, 전반적인 반도체 쪽은 조금은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 기업리서치부의 박강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